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한 대형 교회가 중동 지역 난민을 위해 도시락 30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도시락은 미국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크라이스트 펠로우십 교회가 주관한 도시락 만드는 날 행사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도시락에 들어간 재료 대부분은 지역사회 주민이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12만 5천여 명의 성도들이 총 50만 개의 도시락을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이 중 20만 개는 지역사회에, 나머지 30만 개는 중동지역 난민보호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필립 맥크레케는 고통받는 인류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그간 동성애 차별법을 고소해온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4조 원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번 전망은 연합통신의 자체 분석인데요. 동성애를 비롯해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여론에 진보적 견해를 가진 대형 기업들이 노스캐롤라이나에 투자를 취소하고 나서며 경제적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독일계 은행 도이체뱅크는 시설 투자 계획을 번복했고 미국 프로농구협회도 올스타전 개최지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루이지애나주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멕시코와의 국경에 3,200km에 달하는 국경 장벽을 설치하는데 멕시코 내 기업들이 건설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멕시코 가톨릭계는 멕시코 기업이 국경 장벽 건설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를 배신하는 부도덕한 행위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멕시코 정부가 해당 기업들을 소극적으로 제재하고 있다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경 장벽은 미국에 밀입국하는 멕시코인들을 차단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겁니다. 트럼프는 멕시코 이민자들을 마약사범, 강간범으로 비하해 멕시코 국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강화했습니다. 브라질을 거쳐 유럽으로 밀입국하는 이란 인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가 이란에 대한 강경책을 시사하자 국제사회에서 또다시 고립될 것을 우려한 현상이란 분석입니다. 이들은 터키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를 거쳐 브라질에 입국한 뒤 위조 여권으로 파라과이나 볼리비아를 통해 유럽으로 밀입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간 핵개발 계획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던 이란이 브라질과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이란인들이 브라질을 통해 유럽으로 밀입국을 시도한다는 의견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인종청소 논란을 일으킨 미얀마군의 로힝야족 탄압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제조사위원회를 조직한 유엔은 오는 8월까지 구두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1년 후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로힝야족 인종청소 논란은 방글라데시 국경 근처의 경찰 초소가 습격당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자 미얀마 정부가 무장세력 토벌이란 명목으로 소수 무슬림 로힝야족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펼친 건데요. 이 같은 군사작전으로 인해 로힝야족은 학살과 성폭행, 고문 등의 피해에 시달렸다는 주장에 유엔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굿TV 뉴스 백유연입니다.